이 전라도 사람들 김대중 망상에 깨어나야 돼요. 이 나라 망치는 김대중 씨요. 알아요? 내가 말할까?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랬어. IMF 김대중이라고. 나 그때 사람 알아요. 응? 노동법, 노동산법 그걸 통과시켰어. 근데 그 당시 김영삼 씨가 개 파불락했어요. 김대중이 이 양반이 꽉 반대했어. 그래서 노사분위기가 나왔을 거예요.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망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왜 그때 놀라나 나 그때 나 정치 관심 있거든요.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? 그래서 마지막 빅딜이 2천억 김대중 2천억 김영삼 마지막 마지막 12월에 계속 예산 안 통과 안 시키지마. 돈 2천억 받아갖고 뭐 된 줄 알아? 도청을 지금 목포다 옮겼어. 전남의 강주 중앙에는 도청을 왜 목포 변두리 옮기냐고 돈 2천억 받아갖고 김대중 컨벤션 사다 부숴버리고 싶어. 이 정신이 빠진 광주 사람들아. 김대중 씨가 간첩이란 거 알아요? 김일성이 돈 받은 뭐 사람이요? 아무것도 몰라. 이놈 민주당. 그래갖고 그것에 속아갖고 지금 IMF는 김대중이요. 이중성격자의 그 사람이요. 김대중을 좋아하고 있네. 김대중 하는 일이 광주 도청 뺏어다가 지 고향에다 갖다 옮겼어. 자 목포 편들이다가 돈 2천억. IMF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, 무식한 사람들. 내가 정치스러운 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돈 2천억 받아갖고 김대중 양반 광주 이 도청 나가보니까 광주 동구 완전히 공동화돼 버렸어요. 그 도청에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. 2천원 받아다가 목포로 갔다 온 게 잘했구만. 김대중 씨 가짜예요. 안 믿었어요. 지금 역대 대통령에서 딱 한 번 이승만 씨만 위대한 사람 천국에 있어요. 그 사람 이상한 말 해갖고 강조 씨 다 속여갖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났어. 나는 어떤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. 이 나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햇빛 정책이 안 해갖고 그랬으면 그때 통일됐어요. 돈 받아줘갖고 통일 못 시켜버렸지. 그래갖고 결국은 경상도 노무현을 시켜갖고 다 좌파들 세계가갖고 이 정권이 그게 또다시 돌이고 이런 역사 아픔이 있는데 지금 전남 광주가 깨어나야 됩니다. 나는 이거 반드시 알려놔 봐요. 여러분 절대 일어나서 빛을 발한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